아빠의 역할까지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해왔는데 그런데 세 살 땐가 엄마 애기 세 살짜리가 뭘 알아요. 근데 그 세 살짜리 아이가 어느 날 울면서 저한테 엄마 나 장난감 가게에서 아빠 좀 사다 줘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빠의 역할이 엄마의 역할이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존재. 존재요. 존재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미안한 거고 늘 그 아이가 저한테 이제 며칠 전에 으로 보내줘. 엄마 늘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운 것도 있지만 엄마 난 어떤 부분에 내가 내 스스로도 잘 컸으니까 미안해하지 말라 그러는데 미치겠어요. 미안해서. 저는 방은희 씨 아드님이 만약에 남편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부터 더 잘 됐다고 보세요? 지금 너무 잘 된 케이스인데 과연 남편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부터 더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다 풍족하다면 다 전 아니라고 봐요. 전 아니라고 봐요. 별 틈이 없다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쁜 아빠라면 그러니까 아이의 교육에 방해되는 아빠 분명히 있어요. 반대로 아이의 엄마 아이의 교육에 방해되는 엄마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럼 양극단은 배제하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극단을 가지고 예를 들기는 곤란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불편하니 이혼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책임감을 갖고 애를 잘 키웠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남자아이, 특히 엄마가 키우는 남자아이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결핍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돈 벌면 다 해결되니까. 그러나 남자가 남자한테, 딸이 엄마한테밖에 배울 수 없는 특유의 뭔가 있는데 설명 다 못하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따님은 굉장히 영특한 사람이에요. 엄마가 사는 엄마의 방식을 배웠지만 아빠가 집에서 직장생활을 안 하고 애를 키우는데도 양육을 많이 뒀지만 남자라고 갖고 있는 사회생활 이런 거를 분명히 물어봐요. 우리 애들도 나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일찍 다 유학 갔기 때문에 전화해서 딱 묻는 내용이 자기 재밌는 사생활이나 감성적인 얘기 엄마랑 30분 떠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빠 좀 바꿔줘. 딱 물어보는 거 뭐냐면 자기가 볼 때 이거는 그러니까 좀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하는 문제라든지 진로 문제라든지 이런 좀 딱딱하고 따져야 되고 계산해야 되는 문제는 5분 안에 나한테 질문 다 해요. 근데 그거를 한 사람이, 편부도 매한가지고 편모도 매한가지예요. 한 사람이 그 역할 다 할 수 있냐? 못해요. 그 결핍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면 그거를 좀 보충해 줄 수 있는 다른 대안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외삼촌이라든지 근데 이렇게 남자애 같으면 외삼촌이라든지 아니면 편부 같으면 고모라든지 그러니까 다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아이한테 제공해주는 것까지가 나는 편부, 편모가 해야 될 일이다. 내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